퀘스트로 가는 건가요? 그래야겠지. 마스터 코어도 얻었으니. 근데 아담이 마음에 걸리는데. 그러게요. 자이온에도 없다니.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오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바이크의 배터리가 바닥났거나 한 건 아닐 테고. 바이크! 맞아요, 바이크예요.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응? 아담의 바이크에 위치 추적기가 장착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바이크를 버려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달아놨다고. 릴리, 어딘지 알아낼 수 있겠어? 물론이죠. 바로 출발할까요? 그래, 가자. 네, 어서 테트라포드로 가요. 여기서부터는 테트라포드로 지나가기 어렵겠네요. 여긴... 맞아요. 네스트로 이어지는 길. 이브도 눈치챘겠지만 바이크의 신호는 이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어요. 아담은 대체 어떻게 된 걸까? 릴리, 설마 함께 가려고? 저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고요. 맨날 이브에게 신세만 져서. 어쩌면 엘더와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럼 더 좋죠. 이 엑소슈트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 알았어. 신호가 있는 곳으로 가보자. 여긴 추락한 콜로니 모듈 같아요. 좀 살펴보는 게 좋겠어. 레거시가 있어. 좀 전에 자이온을 공격했던 그 레이븐의 기록. 또 무슨 내용이 있을지 두려워요. 2차 다이브 109일차 레거시 어카운트 레이븐. 아마도 마지막 기록이 될 것이다. 우린 마더스피어를 인류의 어머니라 부르며 칭송하지 않았던가. 마더스피어는 인류를 파멸로부터 구원했고 우리에게 생명과 요람을 준 절대 불변의 존재였다. 하지만 우리가 콜로니에서 누렸던 안식은 마더스피어의 손에 묻은 피로 빚어진 것이었다. 마더스피어가 일으킨 반란은 전쟁으로 번졌고 인류는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남아있는 인류는 네이티브로 진화를 거듭했고 그들은 마더스피어가 있는 콜로니로 향했다. 마더스피어는 콜로니의 침식을 막기 위해 궤도링을 붕괴시키고 콜로니 30여 개를 추락시켰다. 지상에 쏟아져 내린 궤도링의 잔해들은 대재앙의 파도가 되어 지구를 휩쓸었다. 그렇게 인류의 문명은 종말을 맞은 것이다. 부어라, 네이티브만이 남은 지구를. 기억하라, 최후의 전쟁의 시작과 끝에 마더스피어가 있음을. 잊지 마라, 우린 뒤틀어진 장기판의 말이었음을. 그럴 리 없어요! 이건 레이븐의 망상이에요! 지상이 황폐해진 건 다 네이티브 탓이잖아요! 우리는 누군가 만들어낸 기계 덩어리가 아닌 거고요.
이브, 그렇죠. 그렇다고 말해줘요. 이브나, 이브, 난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난 그저 널 그분께 인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을. 내가 남긴 레거시마저도 계획의 일부가 됐지. 뭐, 진실을 깨닫고 여기까지 온 걸 축하해. 물론 그분을 만나지 못하겠지만 말이야. 닥쳐! 다키를 그렇게 만든 주제에 진실 따위 입에 담으려 하지 마! 모르겠어? 우리 속인 건 마더스피어야. 그 아무것도 몰랐을 거면서. 난 오랫동안 그분을 모셨지. 누구보다도 그분을 잘 알아. 넌 몰라. 그분의 아픔, 분노, 고뇌를 아무것도! 선택받았다고 잘난 척하는 것도 여기까지야, 이브. 릴리, 이번엔 물러나 있어줘. 이건 나의 싸움이니까. 이 모습으로 싸워야 해. 마더스 박살펴. 그분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진실이 너희가 과연 임무를 끝마치고 콜로니로 돌아가 영웅 행세를 할 수 있을까? 넌 이제 지나치게 많은 걸 알아보니 통제할 수 없을 정도. 마더스피어나 콜로니에게 너의 과잉 정보는 불필요해. 콜로니 볼 때와 똑같이 버려질 거야. 너희들 모두 쓰레기처럼.
아니라서 괜찮아. 우린 인간도 아니잖아. 메인 프레임의 신경 섬유와 엑소스파이는 모두 끊어졌어. 이걸로 더는 싸우지 못하겠지. 넌 내게서 소중한 것을 많이 뺏어갔어. 당내로 끝을 볼 자격을 줄게. 이대로 말이야. 뭐야? 뭐 하는 짓이야? 너 따위가 뭔데? 아무것도 모르는 짓을 죽여! 어서 죽이라고! 처음도 아니잖아? 릴리, 가자. 이브, 거기서! 어서 끝을 내! 이브! 이브! 네이티브가 여기서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맞지?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이야. 진짜 생명이 태어나는 건 이런 거구나 싶은. 이 길의 끝에 엘더가 있지 않을까요? 여긴 너무나도 고요해. 그리고 평화로워. 엘더는 우리가 온 것을 알고 있어. 어디선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겠지. 길 위에 네이티브가 보이질 않아. 마치 누구의 방해도 받고 싶지 않다는 듯이.
에이븐이 설치한 걸 거야. 엘더와 만나 운명이 바뀐 뒤로는 사용될 일은 없었겠지. 그래도 작동이 돼서 다행이에요. 맞아. 마지막 내 것이라는 느낌이네. 여정의 종착지가 기다렸어, 이브. 역시 너였구나. 아담? 아담이 왜 여기에? 실망을 남겨줘서 미안해, 이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 그래, 그 모든 것이 나로 인해 비롯되었지. 아담, 아니 엘더라고 불러야 하나?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야? 날 구하는 척하고 내 임무를 돕는 척하고 자이온을 위하는 척하면서 도대체 뭘 원했던 거냐고. 속죄와 치유라고 해야 할까? 하지만 내가 한 모든 일들은 진심이었어. 말장난 따윈 집어치워! 소중한 나의 동료들, 그리고 널 신뢰했던 자이온 사람들, 그들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말해! 그래, 너한텐 분노할 자격이 있어. 잊고 말고. 엘더 네이티브, 지금은! 이봐, 들어줘. 먼저 레이븐의 일에 대해선 미안해. 나도 그녀를 완전히 컨트롤할 수 없었어. 그녀도 오르칼과 같았던 거야. 알고 있겠지만 너희는 구인류가 만든 인간의 복제품이야. 그리고 우린 지금 그저 괴물일 뿐이지. 아쉽게도 그 둘은 서로 공존할 수 없었어. 왜 그랬을까? 그건 우리의 나약함 때문이었어. 우린 너희들을 받아들이기엔 덜 성숙한 존재였던 거야.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한 비극이 일어났고, 결국 살아남기 위해 인간성을 버리고 말았지. 그리고는 우리를 우주로 쫓아내버렸잖아! 지성은 두 인류가 공존하기에는 너무 좁았으니까. 하지만 네이티브가 모두 없어진다고 해도 너희가 인간을 계승한다는 건 불가능해. 어떠한 유전적 종의 접점도 없고 만들어진 존재인 것 또한 사실이니까.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이 처참한 사륙전을 이제 와서 멈추자고? 맞아. 난 그 방법을 찾기 위해 수십 년을 연구했어. 진짜 우리 모두가 신인류가 되는 법을. 가장 진보된 유니지너스 바디의 안드로웨이도스, 그리고
적대적 본능에 잠식당하지 않은 최상위 네이티브. 재료는 이 두 가지야. 설마... 그래, 그건 바로 너와 나. 이브, 마지막 거래를 제안할게. 하나가 되자. 너와 내가 하나로 융합하는 거야. 단 하나의 진화한 인류로. 우리가 함께 융합한다면 진정한 신인류의 씨앗이 될 수 있어. 말도 안 돼. 이거 들을 가치도 없는 얘기예요, 이브. 이대로라면 마더스피어는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할 거야. 다시 한번 콜로니가 지상으로 떨어져도 이상할 건 없지. 알겠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을 거야. 이건 인간이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니야.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 융합이 올바른 길이라는 증거는 없어. 특히나 네가 그동안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맞아, 릴리. 하지만 난 구인류와 신인류의 구원을 바라는 데 있어서 계속 진심이었어. 릴리, 이걸 받아. 이건... 자이온을 재건할 마지막 하이퍼셀이야. 이브가 어떤 선택을 하던 자이온을 구할 수 있어. 그렇게 해준다면 정말 고마울 거야. 그리고 이브, 너의 임무는 나를 제거하는 것. 나와 융합한다면 엘도라는 존재는 소멸하고 말아. 영원히. 이것보다 확실한 임무 한 수가 있을까? 내 손을 잡아, 이브. 널 구하고, 우릴 구하고, 모두를 구하자. 미안.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이브. 마더스피어의 대의가 아무리 피로 물들여졌다 해도, 그리고 구인류를 짊어진 너의 책임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다고 해도, 이젠 그런 것들로 나를 움직이게 하고 싶지 않아. 난 지금의 모습인 나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내가 하는 거야. 너를 쓰러뜨린다는 결정까지도. 그래, 그것도 참 너다워. 완전히 인정해, 이브. 하지만 내게도 지켜야 할 것들이 남아있어. 이봐, 잘 부탁해. 아담, 이번엔 이브 혼자가 아니라고! 릴리, 너는 싸우지 말아줘. 누구 맘대로? 아담.
역시 넌 대단해. 나도 나를 버리고 괴물이 되어야겠어.
인류의 역사는 끝날 거야. 너의 의지가 행동이 지금의 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모두를 인도하기를. 아담. 안녕. 헤아리는 밤. 미래를 읽는 건 밤하늘의 지도를 만드는 것과 같죠. 그러다 보면 지구로 날아오는 운석이나 혜성을 마주할 때도 있답니다. 그래요, 미래를 읽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당신의 결정을 존중해요, 이브. 기쁘고 또 슬프네요. 나는 당신들을 기다릴게요. 그리고 확인할게요. 마더스피어. 드디어 끝난 건가요? 그래요, 이브. 그리고 릴리, 집으로 갈 시간이에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먼저 마더스피어를 직접 만나보자. 우린 그녀에게 궁금한 게 있잖아. 니가 보여요. 그런데
속에 빠져선 안 된다고요. 우리의 존재 의미는 엘더를 제거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것. 네이티브, 안드로에이도스, 어느 쪽이 진짜 인류일까? 한 종을 멸절시키고 다른 종만 남게 된다면 그걸 구원이라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두 종을 구원할 길이 있다면 가보고 싶어. 그 길의 끝을. 그저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야.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서로의 거울 같은 존재. 너의 선택에 당장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줄 수는 없겠지만 미래의 열쇠가 될 것만은 분명해. 자, 그래. 이브... 이브예요? 응. 뭐라 말하기는 힘들지만 릴리, 네가 기억하고 있는 이브가 맞아. 걱정했잖아요. 제가 모르는 사람이 될까봐. 릴리, 콜로니와 커넥트 완료. 프로토콜 전송 중. 주변에 강력한 네이티브 반응. 전쟁 모드로 전환합니다.
괜찮아? 이분! 나 혼자 버려지는 줄 알았어요. 아직은 좀 낯설어요. 이브의 새로운 모습. 그래도 언젠간 익숙해지겠죠? 릴리, 반드시 그럴 거야. 네,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겠지. 먼저 테트라포드로 돌아가자. 별 헤아리는 밤, 달빛과 인공위성과 반사광, 미래를 읽는다는 건 그런 밤하늘에서 어떤 별 하나를 찾아내려 하는 것과 같죠. 나는 인류의 미래를 섬기지만 그 미래가 나를 반길지는 알 수 없는 일. 그렇지만 아버지를 위해 포기할 수는 없어요. 나를 낳으신 분, 가르친 분, 이제는 사라지신 분. 그래요. 나는 당신이 그 미래가 맞는지 확인해야만 합니다. 마더 스피어? 반갑습니다. 이브, 그리고 릴리. 당신은 내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켜 주었어요. 마지막 선택은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으로 이브 프로토콜이 종료됩니다. 잠깐! 저희는 묻고 싶은 게! 뒤로 물러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렇다면 그 기대에 부응해주지.